평생 한 번뿐인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사례 중에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두 번 받을 수 있다는 기재부의 새로운 해석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두 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제가 기존 영상에서 평생 한 번으로 제한되어 있는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두 번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가 네 가지로 알려드렸었는데 이번 7월 31일 날 기재부가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면서 이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두 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섯 가지로 늘었습니다. 그 새로운 한 가지를 지금 설명드릴 텐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 사례자는 2011년 5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해서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8월 달에 B분양권을 승계로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양권을 2018년 9월 달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10월 달에 다시 C주택을 취득해서 거주를 하고요. 지금까지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달에 다시 D분양권을 승계로 취득하고요. 2020년 7월 달에 앞서 분양받았던 이 B분양권, 이 B분양권은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잖아요. 그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나서 임대 개시를 합니다. 임대사업자로서 임대 개시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2021년 7월 달에 최초에 취득했던 A주택을 팝니다.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올해 이 D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될 예정인데 아마 지금부터 올 말 사이에 완공이 되겠죠. 그런데 D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C주택을 양도한다면, 판다면 정제를 취득한 C주택은 취득할 때부터 지금까지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C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미 2021년도에 A주택을 양도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C주택을 양도해서 한 번 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 거죠. 우리가 이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두 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따질 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2019년 2월 12일. 사실 이 날짜가 임대사업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짜죠. 이 날짜에 임대사업자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짜니까요. 이 날짜를 기준해가지고 처음으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게 이 날짜 전인지 후인지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날짜 전에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장기 임대주택이 있었는지 이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만약 이 날짜 이후에 처음으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다면 이 날짜 전에 두 번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싶은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이 된 상태였는지 아니면 취득해서 이 날짜에 살고 있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해석이 나온 이 사례는 어떤 문제였냐면 2019년 2월 12일 전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이 있었는지 이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림 보시면 물론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이 있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분양권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해석을 해보면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장기임대주택? 그러면 임대를 주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미 다 지어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이 사례는 다 지어진 게 아니고 분양권 상태인 거죠. 실제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권리 상태니까 과연 이것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거냐,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기재부 해석은 이렇게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2019년 2월 오타가 있네요.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완공돼서 실제로 임대 개시가 된 장기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2019년 2월 12일에 개정된 그 당시 경과규정, 정전규정을 적용한다. 그 말은 곧 한 번 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경우에는 이미 2021년에 A주택을 팔아가지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한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C주택을 양도할 때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두 번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 경우의 수가 된 거죠. 자, 이와 비슷한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제가 기존 영상에서 사례 5번이었습니다. 그림 보시면 2019년 2월 12일 이전에 분양권만 두 개 가지고 있었어요. A 분양권, C 분양권. 그리고 나서 2019년 7월 달에 이 A 분양권이 주택이 돼서 실거주하고요. 2019년 10월 달에 이때 이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게 된 거죠. B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2021년 9월 달에 A주택을 팔아가지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9월 달에 이 C분양권이 주택이 되죠. 그래서 이 C주택에서 2년 거주하고 나중에 팔 때 과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거냐 라는 질문에서 핵심은 2019년 2월 12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C주택을 팔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 2019년 2월 12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기재부에서 새롭게 해석한 건 2019년 2월 12일 전에 이렇게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이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미 올렸습니다만 여러분이 한 번 더 참고하시라고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두 번 받을 수 있는 다섯 가지 경우의 수를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법령을 조금 보시면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2019년 2월 12일 날 소득세법 시행령이 바뀌었고요. 이때 여기에서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앞 단서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 날짜 전에 반드시 장기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전규정을 적용하는 그 경과규정이죠. 부칙에 나와 있는데 1항을 보시면 이런 개정규정은 2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날짜 전에 취득한 주택은 다 한 번 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한 번 더 받으려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항이 중요합니다. 1항보다. 그래서 정전규정 받으려면 2영 시행 당시 거주하고 있거나 아니면
2영 시행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것. 물론 이 경우는 2019년 2월 12일 후에 처음으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한 번 더 받으려고 할 때, 그때 따지는 겁니다. 만약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처음 받은 시점이 2019년 2월 12일 전이었다면 이때는 이게 아니고 그냥 취득만 해도 됩니다. 이건 좀 어려운데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인데요. 2015년 2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해서 거주합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2018년 12월 달에 A주택을 양도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한 번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1월 달에 C주택을 취득하고요. 정말 중요한 날짜인 2019년 2월 12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C주택을 팔아가지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인데, 앞서 제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이걸 한번 따져보면 2019년 2월 12일 전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있었는지, 네, 있었습니다. 이 비주택이 바로 장기 임대주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19년 2월 12일 전에 처음으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 날짜 후에 받았는지, 보니까 전에 받았네요.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두 번째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싶은 이 C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 이때는 2019년 2월 12일 전에 취득했다면 이건 그냥 취득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C주택은 이 날짜 후에 팔아가지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할 때 과거에 받았던 2018년 12월 달에 A주택을 팔아가지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던 이것을 생애 한 차례만 이 횟수 따질 때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10일 지나고 나서 C주택을 팔 때는 이 C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거구나 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과세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A주택과 C주택 두 번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2019년 2월 12일 전에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있었네요. 이게 장기 임대주택이고, 그리고 2019년 2월 12일 후에 처음으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두 번째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싶은 이 C주택을 2019년 2월 10일 이 날짜에 거주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날짜에 C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 상태일 때만 가능해요. 근데 이 경우 보니까 2019년 2월 12일 날 이 C주택은 계약 상태죠. 왜? 2015년 2월 달에 분양계약 한 거니까, 분양권이니까 아직 잔금 안 치렀잖아요. 잔금 언제 치렀냐면 이 날짜 지나고 나서 2019년 7월 달에 잔금 치렀으니까, 그러면 이 날짜에는 계약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나중에 C주택을 팔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A주택 팔아가지고 한 번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고요. C주택을 팔아서 한 번 더 두 번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 경우는 역시 따져볼게요. 2019년 2월 12일 전에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있었습니다. 이 비주택이 바로 장기 임대주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날짜 후에 처음으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네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고 싶은 이 C주택을 2019년 2월 12일 날 거주하고 있거나, 아니면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 상태일 때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데 보니까 이 경우에는 이 날짜에 시주택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주택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해서 A와 C 이렇게 두 번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경우는 2019년 2월 12일 전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날짜 후에 처음으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네요. 자, 그러면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고 싶은 이 시주택을 이 날짜에 거주하고 있거나 아니면 계약 상태가 돼야 되는데 보니까 이 날짜에 계약 상태였네요. 왜냐하면 2019년 1월 달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잔금을 안 치는 거죠. 잔금은 2019년 7월 달에 잔금 치는 거니까 2019년 2월 10일 이 날짜에는 계약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주택을 팔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해서 A와 C 이렇게 두 번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게 됐고요. 여기까지가 네 가지 경우의 수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오늘 설명드렸던 바로 이 사례,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더 추가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